출애굽이 왜 하이라이트냐 하면 지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 비추어 말하면 애굽은 우상 딴지가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 이게 애굽입니다. 알았죠? 성경에 나온 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굽 상황은 살기는 좋아요. 고된 땅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은 좋은데 그게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넓은 길. 예. 환경은 좋은데 그게 멸망의 자리. 이게 애굽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탈출시킨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멸망의 자리와 같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예요. 엑소더스.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하면 이제 나왔으니까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천국으로 상징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우리 뭐 본향이기도 하고 했죠.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길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쉬운 길, 좀 어려운 길, 아주 어려운 길. 근데 이 길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천국 코앞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적인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다 가서. 왜?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돼야 들어가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어렵다고 그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를 수양하고. 오직 어떤 길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멀고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빨강색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이 중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인생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은 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환경도 광야와 같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광야 같다는 게. 예.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지만 이 과정을 잘 겪고 이겨야만이 마침내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자,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이 다 여기에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은 어디까지 했느냐? 어디까지 했어요? 신광야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씩만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처음에 라함셋은 탈출해 나온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첫사랑을 말한다 그랬죠?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를 왜 여기서 이끌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뭐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왜 10가지 재앙이나 베풀고 나머지는 뭐예요? 죽음 재앙. 그 죽음이 누구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왜, 자기의 아들까지 왜 죽게 하면서 왜 멸망의 자리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느냐? 뭐 삼으시려고? 내 백성 삼으시려고. 내 새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삼으려고요. 양아들 삼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은 양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양아들. 아브라함의 양아들.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친아들과 같은 거고. 내 백성 삼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런 희생을 그저버내고 이 모든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우리 자식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재산 있는 거뭐 그냥 다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강한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옛날 자식 고생하는 거 보면 부모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용돈을 죽으라고 안 줬습니다. 용돈을. 그러니까 이놈이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 학교 급식하는 이제 배달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하루 만에 발등 찍혀가지고 왔어. 떨어져가지고. 너 뭐 알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용돈 안 줘서 네가 뭐 용돈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정말 너가 용돈을 내가 안 버는 대신 다른 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거를 이제 부모의 바라는 건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안쓰러운 거예요. 고생하면 그렇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 새끼를 등에 업고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거든요. 날개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떨어뜨려요 그거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날개짓 하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거의 떨어질 때 되면 어미가 쫙 내려와 다시 받아요. 또 올라가요. 호랑이 새끼도 그렇게 시킨다 그러죠. 그럼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요. 왜? 그래야 이 침노, 천국을 침내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극기 훈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훈련 과정 첫 번째. 여기는 첫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홍해바다. 뭐요? 사면 초과 같은 곳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훈련을 시키는 게 홍해바다. 그 다음에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쓴물, 단물. 너가 인생 살아갈 때 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그렇지? 나오미처럼 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쓴 인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내 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엘림은 뭐요? 사막에도 뭐는 있다? 오아시스는 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 있다. 나는 너가 쓴 인생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로 독수리가 막 새끼를 늘어져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막 곧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탁 받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요? 엘림과 같이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믿음. 엘림. 그 다음에 광야.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참 이 광야에 한번 서보면 실감을 나는데 여기 라스베가스나 그 가는 다 광야라며 광야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보다 더 심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100%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광야 훈련. 시띠나무 기억하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띠나무하고 눈물병은 평생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병하고 시띠나무 뭐 기억 안 하겠어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장 유익한 거예요. 아마 1년 후에 눈물병 기억나세요? 그렇게 기억하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 아, 이렇게 기억. 아, 시띠나무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신 분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설교는 뭐 지난주 설교도 다 잊어먹지만 이 그림 하나 보면 딱 생각이 나요. 자, 그래요. 신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못한 거. 오늘. 여기. 돕가와 알루스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 사건이 없이 그냥 장막만 친 거예요. 그냥 장막만 치고 장막만 쳐요.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고 달콤한 인생을 주신 즐거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돕가와 알루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저녁에 누워서 자고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가르치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한 시간, 두 시간 의미 없이 사는 것이 뭐요? 믿는 사람에게는 죄요. 왜 죄냐 하면 이게 창조신앙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기다.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본래부터 있었다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야 돼.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로 시간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고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고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을 의미 없이 돕가나 이 알루스처럼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인생을 낭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 돕과 이 출애굽 여정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인생을 낭비하는 게 엄청난 죄입니다. 빠삐용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면이었죠. 인생을 낭비한 죄일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다른 죄는 안 졌어도 인생을 낭비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야 될 텐데 내 멋대로 사용한다. 내 것을. 이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용했다 그러죠. 주일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주님의 시간인데 주일을 어긴다. 이거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무슨 도둑? 날도둑이라고 하는 게 날도둑. 날도둑 아세요? 주님의 시간을 내 멋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참 귀한 거죠. 날도둑. 시간도도. 네. 자, 그래서 돕가와 알루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알루스 거쳐서 첫째는 이제 오늘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의미 있게 보내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르비딤에. 우리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알루스 보이시죠? 자, 어디까지 갑니까? 네, 르비딤까지 가요. 르비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자, 전쟁이 일어난 장소 먼저 르비딤. 우리 어떠한 곳인지 한번 성지순례 떠나겠습니다. 이게 사막인데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신광야인데 불구하고 르비딤은 골짜기로 돼 있고요. 저렇게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중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한 2km가 돼요. 그리고 그 르비딤 골짜기 중에서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아마 옛날에 이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요즘은 저기를 못 가는데 갔던 분들은 아마 깜깜한 밤중에 저곳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곳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골짜기가 한눈에 바라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광야를 지나다가 바로 저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 이제 전쟁이 날 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곳에서 보면 골짜기가 차를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처음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양쪽이 다 보이죠? 가운데 보면.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를 쳤느냐 하면 이스라엘 진 나구자 맨 뒤를 저기서 친 거예요. 예. 맨 뒤를. 그러한 전쟁.
자, 지금 저 골짜기를 이렇게 싹 한번 보시면은요, 양쪽으로 산이, 사람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산이, 골짜기 산이 양쪽으로 다 있어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서 이제 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서 한 대충 아말렉 쪽은 저 지형으로 보면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인원이, 군사의 수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몇 명입니까? 장정만? 지금? 60만 명입니다. 근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 계산을 잘해야 은혜가 돼요. 자, 싸움 잘하는 1,000명이 이길까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60만 명이 이길까요? 이거 계산을 잘해야 은혜가 된다니까. 문제는 몇 년 전의 싸움이냐 하면 출애굽이 15세기예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돌멩이를 가지고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힘 센 사람 1,000명이 이깁니까? 힘이 좀 약한 사람 60만 명이 이깁니까? 몇 대 몇이에요? 한번 나눠보세요. 600대 1입니까? 60대 1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지가 무슨 이소룡이야? 60명이 달게 되는데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1,000명이 싸움 잘한다고 이 무슨 뭐 어? 기관단중 가지고 쏘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 가지고 싸울 텐데 고로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르비딤에서의 싸움은 지형이, 그래서 사진을 보는 거거든요. 지형이 저런 곳이기 때문에 누가 싸웁니까? 맨 앞에든지 맨 뒤에든지 몇백 명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저 지형에서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 무조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 뭐 최신 무기를 가졌고 뭐 힘이 세고 이것 때문에 이기지를 않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야.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이기고 지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뭐 핵무기가 있어서 이기고 무슨 뭐 어? 미사일이 있어서 이기고 숫자가 많아서 이기고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아무리 뭐 김정은 뭐 이렇게 트럼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올라.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기가 올라가면 이기고 사기가 떨어지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그 지도자도 계속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박성교 목사님이 뭐가 아쉽다고 저한테 어?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성대님한테 뭐하러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가, 아유, 목사님 교회 잘 지키려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귀한 이 교회를 이끌려면 성대님들의 기도에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큰 교회면 큰 교회만큼.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 피곤하면 내려오는데요. 목사도 인간인데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오늘날은 말하면 장로님 격이 되는 거잖아요. 받쳐주는,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자, 어쨌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했거든요, 저기요. 항상 이긴 게 아니었죠? 이겼다 졌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받쳐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겼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때, 신앙 생활을 갈 때,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는 가운데 각종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럼 르비딤에서 일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말해요. 가장 횟수가 빈번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을 만하면 꼭 뭐요? 그걸 막는 일이. 참 귀신은 정말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같이 알아, 은혜 받는 자리는. 제가 귀신하고 싸울 때 얼마, 아유, 귀신같이 알더라니까. IQ가 666 아니에요. 인간은 4고, 4, 마귀는 6이고, 하나님은 7이고, 7은 퍼펙트 수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완전해서 하나 빠지니까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놈이 사실은 귀신인데, 그래도 사람보다는 높잖아요. 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요? 또 은혜 받고 나서 꼭 가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 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은혜 받는 자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는 땅을 딛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진정 싸울 상대는 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 마음 다스리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 화를 막 삭히기도 너무 힘든 거야. 화를 삭히.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우리 고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 누구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연애할 때 특히. 이거 막 헷갈릴 때 돈 많은 여자로 막 갈 거냐? 이쁜 여자로 갈 거냐? 막 헷갈려 이거. 막. 요즘은 고민할 것도 없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요구했다 보니까 요즘 옛날에 고민 많이 했었죠. 야, 이 이쁜 여자냐 돈 많은 여자냐. 요즘 뭐요? 무조건 돈 많은 여자던구만. 그러니까 바람 피고 그러지. 돈 많은. 자, 어쨌든 우리 마음 관리도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누가 합니까? 내 마음 나. 어쨌든 마음과의 이 싸움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육신을 잃고 영적인 싸움을 안 보이는 세계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니 얼마나 갈등과 이게 있어요. 그게 바로 르비딤 사건이에요. 몸을 잃고. 자,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아까 르비딤 보셨죠? 르비딤. 예. 네. 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지형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앞에만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 깃발.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에는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무기를 줬잖아요. 그렇죠? 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데 이길 수 있도록 했죠. 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런 거를 준 거예요.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야. 힘이 세면 이기지만 영적인 싸움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르비딤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 고민과 갈등이 그러한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 말씀드렸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르비딤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올라왔어요? 계속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온 거야.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려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자, 지리적으로 보세요.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거야. 말하자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이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대 배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항상 그죠?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는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내려왔어요.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반환점이에요. 반환점. 이제는 50%가 된 거야. 반해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후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 내 신앙이 퇴보한다든지 또 환경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게을러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죠? 계속 원망해서 안 했어요. 홍해바다에서 원망했죠. 엘림에서 원망했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원망하니까 이제 바위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을 냈죠. 그 다음에 뭐요? 싸움이 일어날 때죠.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르비딤은 영적 싸움. 시내산은 뭐냐면 정체성 확립의 장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정체성 확립의 장소. 어떤 정체성 확립이냐? 오늘 제목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준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가장 중심된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내 백성이니까. 정체성 확립의 이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저 시내산에서 그게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 뭐답게 가라? 제목.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는 새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뒤로 주저앉거나 머무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가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머무를 때 이렇게 위험해요. 자,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내산 가는 길이에요. 이제 시내산으로 갈수록 시내산이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낮습니다. 네.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갈수록 지형이 상당히 이렇게 험해지고요. 아마 옛날에 성지순례 시내산 갔던 분들은 대개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올라면 이제 깜깜한 밤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올수록 길이 상당히 이제 험해집니다. 수루강이 하나 상당히 이렇게 평평한데 시내산은 저렇게 지금 이제 좀 환하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친 곳이에요. 저 가운데, 저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보이는 사진 찍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내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이고요. 진을 쳤는데 어떤 모습으로 진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을까? 한눈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입니다.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저런 모습이에요. 40년을 저런 모습으로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저런 생활이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특별한 걸 먹었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밥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안에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만나와 또 가끔가다 내려주는 이제 메추라기. 자,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여러 번 올라갔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이 1,500m 고지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시간 40분 정도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느냐? 새벽 2시에 올라가요. 아마 그냥 그 웬만하신 분들은 장정이 한 2시간 40분 걸리고 일반 사람 한 3시간 걸려요. 저기로 올라가려면. 근데 산을 올라가는 것만 3시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겁나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가. 배는 게 없을 때. 기억나시죠? 배는 게 없을 때 그냥 멈멀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3시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요. 저기는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길이에요. 일반 성지순례객은 저기가 험하기 때문에 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넓은 좀 약간 길을 닦아놓은 곳으로 가고, 지금 제가 올라가는 저 길은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길을 이제 따라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 해가 뜨거든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놀래요. 세 시간을 올라갔으니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곳을 다 올라왔나. 예. 되는 게 없을 때 올라갔다가 해가 딱 뜨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장관이 펼쳐져요. 나무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침 해가 뜨니까 저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참 아름다워라 뭐 이런 찬송을 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해가 빨리도 뜨죠? 네. 시간 없다 빨리 떠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 이제 일출을 보고 또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곳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죠. 예. 그리고 정상에는 저렇게 모세 기념교회가 저렇게 이제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면 보는 거고요. 저 꼭대기, 맨 꼭대기가 방금 봤던 교회 건물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시내산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정체성 확립의 장소.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다 봐줬어요. 초신자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자, 홍해바다 갈릴 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마라에서 쓴물릴 때 원망할 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르비딤에서 원망할 때 또 원망할 때 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봐줬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부터는 잣대가 어디냐 하면 초신자, 새신자 잣대가 아닙니다. 새신자 잣대가 아니고 뭐요? 말하자면 세례교인 잣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고 그러면 봐주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내산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주일날 지금부터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참 신기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빨래하라고 그러세요. 빨래. 옷을 빨아라. 옷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가 묻은 게 옷이잖아요. 세상 때를 벗겨라 해서 빨래를 하게 합니다. 이제 베두인들의 빨래고요. 또 하나. 세수는 어떻게 할까? 베두인들이 세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보여줍니다.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할 때는 비누도 없거든요. 한번 보시죠. 베두인이 지금 이 열매가 림스입니다. 림스. 응? 림스란 림스. 열매가 림스라는 거고요. 저렇게 따서 저걸 갖다 손으로 빠요. 빤 다음에 부벼요. 그런 다음에 물을 넣고 막 비비면은요 거품이 생기게 있어요. 봐 보세요. 막 비비니까 거품 생기죠. 자, 우리 여자분 한 분 나오세요. 오늘 세수 안 하신 분. 거품 나오죠? 예, 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브라보. 네, 브라보.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안에 이 림스 안에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두인들은 사막에 이제 저런 식물을 이제 비누로 사용해서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송아지 숭배한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지금 약간 언덕 위에 건물 하나 진 데가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기 기념 건물이 하나 있고요. 금송아지 숭배하다 많이 죽었죠? 오늘날도 저곳은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기가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런 곳이고요. 네, 바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딱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뭐답게 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야 된다. 해서 뭘 만들게 했느냐 하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에다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아, 성막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방랑 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그러한 이 장막입니다.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되겠고, 네, 왼쪽에 이제 번제단이 보이고 천으로 친 그러한 곳 안에 바로 이게 번제단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지금 그다음에 그 사이에 동그란 게 물두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천막으로 된 데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가운데서 네, 저런 모습에 이동용 성소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했던 것입니다. 예, 저렇게 이제 성막을 만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며칠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성막 중심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베라. 다베라에서 기브르 핫다와. 자, 다베라, 저 사진 보세요. 다베라하고 기브르 핫다와가 있거든요. 여기가 다베라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봐줍니다. 진 끝을 불러줬어요. 진이 뭡니까? 내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할 때 내 생활의 터전을 불사른 거예요. 안 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 간대가 기브르 핫다와인데요. 일부에서는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못 봤는데 예,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브르 핫다와 요 사이에 있어요. 다베라하고 기브르 핫다와 500m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버스를 못 가고 저렇게 이제 지프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저 위에 보면 돌 무덤으로 둥그렇게 돼 있어요. 시내산에서 차로다가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늘날 나와미스입니다. 성경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있는 바로 돌로 된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될 때에 그들은 탐욕으로 고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곳에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날도 바로 출애굽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예, 돌 무덤이 출애굽 전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 광야에.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말로 원망한 다음에 탐욕을 가지고 고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가, 이거 참아 제가 방송이라, 예. 뭐가 고기 맛을 알으면 파리까지도 잡아먹는다 그래. 맛을 알면은. 예. 양고기가 참 맛있거든요. 양고기 맛을 알면 소고기 안 먹는다니까. 양고기 있으면. 양고기 먹지. 아, 진짜 양고기가 맛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거든요. 줬는데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만족하게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줍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고기는 왜 못 내려주겠어요? 지금 훈련, 그런 훈련 과정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밥만 먹어도 매출을, 만나만 먹어도 황송해야 안 해요.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 시절. 쌀밥만 먹어도 뭡니까? 황송한 거예요. 왜? 보리하고 뭐 수제비, 술찌김이. 잡숴보셨어요? 저는 1년을 먹었어요. 술찌김이 라탄. 자, 그런 것만 먹어도 그럴 때에 쌀밥만 먹어도 황송한데. 지금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도 있어요. 광야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재료가 있어야 밥상을 차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뭐 먹고 살 걸 차리죠.
광야에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아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나중에는 뭐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양파와 이런 정력 식품을 먹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정력 식품 탓할 일이. 하나님이 여기서 화가요. 출애굽 여정 중에서 최고로 화가 났어 있대요. 최고로 화가 나가지고 오늘 저 말씀. 야 모세야, 내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싹 전멸시키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제가 모세였다면요, 저는 홍해바다 건너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다 죽였을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까지 베푸는데 또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저는 이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라고 하면 홍해바다까지는 갔을 거예요. 아마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보고 또 원망을 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로 화가 났을 때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하나님까지 그렇게 화가 났을 때도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다. 이게 참 사실 이런 게 목회자의 자세고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지금 쭉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운데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날 때까지 갔으니까 그 짐이 얼마나 컸어요. 막 이런 전망 원망 막 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이 갑작스레 놀다가 그냥 전임 전도사라 가서 전도사가 그냥 교구신방하고 청년에 인도하니까 막 죽을 맛인가 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았는지 때 뭐 먹는 거를 잘 먹어가지고 그냥 하주는데 먹더니 병원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성경은 알아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난대. 얼마 네가 그렇게 힘들면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냐 이놈아. 아버지 때 생각하면 너 그 아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해서 낳았습니까? 저 보세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듯 그렇게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요, 그래서 그 짐을 나눠지라고, 너무 힘들 나눠지라고 장로 비택을요 한두 분 하는 게 아니고 몇 명? 몇 명? 70명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이 70명 장로님이 짊어질 짐을 목사, 뭐야 요즘은 말하면 모세 혼자 다 짊어졌으니 저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해 놨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직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로직.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고요. 성경도 너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그랬는데 그 엄청나고 귀한 일, 전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에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이 장로라는 직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또 그 밑에 짐을 나누어 지는 거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면 거기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줬느냐? 이것을 보여주겠지.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어디에서 나와?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는 자연바람으로 갈렀고요. 지금 이 메추라기로 몰고 온 바람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로 몰아 진영 이쪽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내가 있어요. 나를 기준해서 며칠 길? 하루길. 노란색 하루길이 20km에서 40km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40km 이쪽 저쪽 사방 높이는 얼마입니까? 땅에서 두 규빗씩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 제가 180이 안 되니까 제 키 반보다 더 높게 20km 이상을 싹 며칠하게 성경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민수기 11장 34절 보면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사탕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사탕은? 깨물어 먹어야 돼요? 빨아 먹어야지 사탕을. 사탕은 빨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무슨 맛으로? 씹는 맛으로 먹어. 자, 성경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어떻게 전에?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맛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너희들은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맛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 있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으로 안 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기를 원해요? 탐욕으로 구해서 세상의 것도 못 누리고 하늘의 또 맛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을 원합니까? 그 사람들 덕분에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고기도 먹고 하늘의 고기 예? 맛도 보고 어떤 사람 원하겠어요? 바로 기브르 핫다와 오늘 기브르 핫다와의 사건은 그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자 세상 욕심을 버릴 때 세상 고기 맛도 보고 하늘의 맛도 보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근데 세상 것만 생각하면 두 개 다 잃어요. 이 신앙생활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쪼록 우리 기브르 핫다와 뭐라 그랬어요? 예, 세상 욕심. 그래서 제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의 곁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열매의 그 과수원은 뭘 해요? 봄에 뭘 해 잘라줘요? 전지한다 그러죠. 가지를 잘라줘야 이 영양분이 열매 맺는 쪽으로 집중하거든요. 세상 바쁘다고요. 세상 바쁘다고 세상에다 자꾸만 뭐 영양분을 다 하면 영적인 영양분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는 뭐요? 가장 단순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새빵살이잖아요. 본향이 뭐요? 내 집이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순서를 잘해야 될 텐데 기부하다와의 교훈 우리 정리하도록 하죠. 의미 없이 돕거나 알루스 의미 없이 지내는 인생 낭비는 주님 앞에 최인 거예요. 자, 르비딤, 영적 싸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신의 산,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야 돼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요. 봐주는 게 없어요. 잣대가 틀립니다, 이제는. 세례교인 잣대하고 세신자하고 집사님, 권사님, 특히나 이 목회자. 예, 많이 준 만큼 많이 달라거든. 예. 그래서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뭐요? 기부하다와 세상 욕심 버릴 때 두 개를 다 얻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